연결이 불안정하다는데? 저 보여요? 연결이 불안정하다는데? 보여요, 저? 멀쩡하네. 연결이 불안정하다는데? 어때요? 끊겨요? 나는 근데 내가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는 걸로는 별로 안 끊기긴 하는데. 아, 쏘리. 안 끊겨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블레스 유, 땡큐. 오늘따라 목소리가 좋네. 제가 지금 비염도 있고 아마 뭔가 좀 약하게 감기도 걸린 것 같은데 코도 꽉 막혔고 목도 아프고 지금 목이 부어서 침 삼킬 때마다 좀 아프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그 신곡 앨범 이제 프로모션을 진짜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그래서 이번에 좀 라이브 할 일도 많고 그래서 지금 목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데 노래 부르기가 너무 힘들어. 컴백이 22일밖에 안 남았다고요? 아, 머리카락 잘 끊겨갖고. 아니, 아프진 않아요. 아프진 않은데, 그냥. 이렇게. 좀 불편하다. 목이 상태가 쩍 좋지 않아서 이제 막. 노래하기 좀 불편하고, 이제 뭐. 코가 너무 막히니까 잠자려고 누워있으면 막 짜증이 막 난다. 뭐 그냥 그런 정도. 12일 남았다고요? 얼마 안 남았네. 뭐 먹었냐고요? 저는 이제 먹어야 돼요. 이제 먹어야 돼서 지금 제가 라이브를 딱한 40분? 길어야 50분 정도 하고 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다음 스케줄이 이제 7시부터 또 저희가 스케줄이 있는데 그 지금이 밥 시간이어서 얼른 하고 먹으러 가려고요. 가지 말라고요? 밥은 먹어야죠. 저는 굶고는 일 못합니다. 수빈이 승관이랑 틱톡 챌린지 도전해 볼래요? 내일 승관이 생일이에요. 내일 생일이에요? 네, 이제 안 그래도 얘기 한번 했습니다. 이제 부석순으로 컴백을 하시잖아요. 이제 뭐야 이거? 부석순으로 이제 컴백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활동 시기가 겹칠 수도 있는데 같이 챌린지 찍어달라고 제가 좀 찡찡댔어요. 그래서 아마 기회가 되면 같이 찍지 않을까. 인기가요 봤어? 아니요.
지금 연준이 형은 인기가요 가고 또 이제 다른 멤버는 또 개인 촬영이 있었고 또뭐 저랑 다른 멤버들끼리도 뭐가 따로 있었고 그냥 지금 다섯 명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좀 각자 좀 다른 스케줄을 하고 온 하루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제가 챌린지를 찍었어요. 오늘 막내 둘이랑 같이 챌린지를 찍었는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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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분들이랑 찍었거든요 챌린지. 아마 여러분들이 보면은 깜짝 놀라실 만한 분들이랑 같이 찍었는데 저 오늘 조금 감격스러운 하루였습니다. 제가 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정말 벅차오를 수밖에 없는 분들이랑 같이 찍었습니다. 스포 해달라고요? 아니요, 스포는 이제 사실 저희 팀 내에서만 한 거면은 저 원래 스포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편하게 할 텐데 좀 다른 분들이랑 같이 한 거다 보니까 약간 좀 조심스럽긴 해요. 카라 선배님 아닙니다. 그랬으면은 제가 지금 울면서 라이브 켰을 텐데 아쉽게도 아닙니다. 자. 제가 오늘 얼굴이 진짜 많이 부었었거든요. 왜냐면은 요즘 얼굴이 아침에 진짜 많이 부어요. 그래서 붓기 진짜 열심히 빼다가 안될것 같아서 그냥 안경을 딱 챙겨왔는데 근데 지금 제가 붓기가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제가 챌린지 찍을 때 진짜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알아주긴 해야 돼요. 그 뭐지? 오늘 지금 제가 챌린지를 찍고 딱 왔는데 그 챌린지 찍을 때 제가 진짜 그때 못생김이 약간 최상치였거든요. 지금 많이 빠졌어요, 붓기가. 근데 그때는 진짜 많이 부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그때 콘텐츠가 나오면은 제 얼굴 왜 저래 싶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때는 추수빈이 많이 부어 있었기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지금은 조금 멀쩡해진 얼굴로 왔는데 붓기를 가리려고 제가 안경을 몇개쓴거 같거든요. 써볼게요. 패스. 이건 안 되겠다. 아, 제가 원래 평소에 맨날 쓰던 뿔테 안경을 지금 두고 와갖고 새로운 안경들이거든요. 근데 도전. 아마 여러분들 처음 볼 거예요. 안 쓰는 게 나은데? 안 쓰는 게 나은데? 어때요? 이사님 같아요? 땡큐. 잃어버렸냐고? 잃어버린 건 아닌데 친구가 가져갔어요, 실수로. 그래서 지금 한 2주일째 없는데 제가 원래 그 안경이 제일 잘 어울리는데 지금 그 안경을 못 써갖고 지금 좀 심신불안이거든요. 네, 하얀색이 예쁘다는 사람도 있고 투명 안경 끼는 게 예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쓴게 예쁘다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잠깐 쓰고 있다가 나중에 벗을게요. 저 요즘 안경이 진짜 많거든요. 이제 약간 좀 이제 막 받고 있는 것도 좀 많고 제가 개인적으로 산 것도 좀 많고 이래서 이 안경을 둘 데가 없어갖고 제가 안경집을 또 그저께 샀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 배송이 올것 같은데 그 이렇게 안경 서랍 뭐 이런 거를 따로 샀거든요. 뭐 그렇다고요. 안경 몇 개예요? 지금 한 10개 좀 넘을걸요? 한 20개 가까이 될지도 엄청 많아요. 시력이 안 좋아진 건 아니지. 그것도 맞기는 해요. 근데 엄청 지금 많이 안 좋아지기도 했고. 저녁 뭐 먹을 거야? 지금 저녁이 왔다고 방금 막 이제 연락이 왔는데 오리고기랑 바비큐라고. 그래서 지금 당장 올라가서 먹고 싶긴 한데 모아분들과
재밌는 얘기 나누러. 왜냐면은 저희도 이제 막다 공개됐잖아요. 컨셉 포토도 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컴백이 2주도 안 남았으니까 이제 얘기하러 잠깐 들린 거예요. 나도 오리 고기 먹었어. 대박. 운명이네. 수빈아 다리 떨지 마. 이거 보여주셔. 저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 저 지금 다리 이렇게 꼬고 있어서 지금 다리를 떨려야 떨 수가 없는데. 억까 멈춰. 제 V가 아닌 위버스 라이브를 또 이제 처음 들어오는 분이 있다고 하네요. 오늘 저 약간 좀 차분하고 진지한 컨셉으로 갈 건데, 아 다음에 좀 하이 텐션일 때 한번 들리세요. 제가 지금 큰 소리를 내면은 목이 좀 따가갖고. 컴포 찍으면서 감기 걸린 거 아니냐 하시는데, 컴포는 지금 찍은 지 죄송, 비염 때문에. 컴포 찍은 지한세 달, 네달 됐을걸요? 컴포는 저희가 좀 일찍 찍어갖고. 대신에 뮤직비디오를 진짜 최근에 찍었어요. 뮤직비디오 이번에 처음으로 굉장히 늦게 찍었어요. 제가 원래 컴백한 세달 전쯤에 뮤직비디오를 찍는 편인데, 이번에는 한 달도 안 남기고 뮤직비디오를 올해 찍었어요. 올해 1월 달에. 좀 TMI인가? 나 너무 쓸데없는 말 많이 해갖고 괜히 이상한 스포할까 봐좀 걱정이네. 그래서 저희 이제 컴포도 다 나왔잖아요. 이번에 컴포도 되게 좀 많이 도전적이기도 했고 시도를 해본 거기도 했고,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할 것도 많을 것 같고 저도 좀 하고 싶은 말도 많고, 그래서 이제 뭐 컴포 얘기 좀 우리 한번 해볼까요? 제일 마음에 드는 버전이 뭔가요? 이건 저는 이제 뭔가 그 현장에서는 이제 약간 어제 나온 랄라바이 버전이 제일 좋았는데, 그게 시간이 진짜 짧았어요. 그게 한 아마 그 촬영 비하인드가 나오면은 알 텐데, 그게 사실 이제 뭐 유닛도 없고 단체도 없고 딱 개인 사진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개인별로 한 1시간 정도? 그래서 사실 원래 컴포를 찍으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저희가 컴포를 진짜 많이 찍잖아요. 그 사진들이 공개되는 것도 엄청 많잖아요. 그런 게 컴포를 저희가 한번 찍으면은 정말 아침 일찍 나와서 거의 새벽까지 찍거든요. 그런데 어제 나온 버전, 롤러버전은 룰라바이 자자씨 룰라바이 버전은 하루에 한 5시간 잡혀 있었나, 촬영 시간이. 그냥 개인 시간 1시간씩 다 잡혀 있어서 엄청 일찍 끝나갔고, 근데 끝나고 모니터링을 그냥 살짝 잠깐 해봤는데 되게 괜찮게 나온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쪽으로는 이제 그 버전도 좀 좋았고. 그리고 처음으로 공개된 버전이 데이드림이잖아요. 데이드림이 사진으로 보면 좀제 최애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제가 그 의상을 피팅을 했을 때는 피팅하고
럴라바이 버전도 마찬가지였어요. 럴라바이 버전도 마찬가지였고 데이드림도 마찬가지고 그둘다 제가 이제 의상을 입고 사실 이제 비주얼 크리에이티브 팀께 말씀을 드렸어요. 옷 바꿔달라고. 별로 조금 이게 약간 나는 뭔가 이런 옷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것도 있고 이제 뭔가 이렇게 그렇게 막 예쁜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그냥 무엇보다 좀 민망하다.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뭔가 좀 사실 데이드림 같은 경우에는 약간 괜히 뭔가 막 노림수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쪽 팀에서 아 한번 수빈 씨 한번 우리 팀 믿고 한 번만 해보자. 이제 수빈 씨가 생각한 그런 느낌이 아닐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좀 이제 공방전 끝에 제가 이제 알겠다 한번 믿고 맡겨보겠다 해서 이제 입게 된 건데 데이드림이 조금 전 뭔가 약간 야하게 나올까봐 조금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야한 느낌 진짜 하나도 없고 되게 진짜 좀 엄청 자연적이고 뭔가 인간 날 것의 느낌이라 되나? 진짜 그냥 소년? 약간 뭔가 자연 태초적인 느낌이 들었다 해야 되나? 그래서 오히려 약간 그 컨셉이랑 환경이랑 의상이랑 이제 삼위일체로 너무 잘 맞았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의상이 되게 잘 표현을 해준 것 같다. 우리가 표현하고 싶었었던 거를 저는 그래서 뭔가 데이드림이 조금 최애가 됐던 것 같아요. 제 백금발을 한올 떼서 보여달라고 하시는데 안 돼요. 저 지금 머리카락이 진짜 좀 많이 끊기고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뿌리 염색을 이거 보여주지 말걸. 이 뿌염을 당장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걱정돼요. 뿌염했다가 나 진짜 이게 머리가 다 끊겨버릴까 봐 일단은 지금 냅두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염색 한번 더 하고 싶긴 해요. 뿌염도 한번 다시 하고 좀더 지금 완전 금발이잖아요. 저 약간 백금발 원해 갖고 한번더 색깔을 빼고 싶긴 한데 빼면은 이제 큰일 날까 봐. 젖살 빠졌냐고요? 빠진 지좀된것 같은데 이제 더 이상은 안 빠지나 봐요. 이게 한창 한 943까지는 있었던 것 같은데 새불밤 정도 때부터 이렇게 뭔가 젖살이 빠지더니 이제는 이제 빠질 만큼 빠진 것 같아요. 영화 추천해달라고요? 아바타 2 보세요. 제가 영화계에 진짜 관심이 없어갖고 뭐저 지금 무슨 영화들이 상영하고 있는지도 하나도 몰라요. 저 그냥 아바타가 13년 만인가? 엄청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그냥 소식 듣고 간 거지 사실 막 영화 뭐 개봉했다 뭐 이런 거 진짜 하나도 몰라요. 아바 투투 봤는데 울었어. 그러니까요, 진짜 진짜 대박이에요. 4D를 봤다고요? 그 뭐지? 제가요 그 휴닝카이랑 그걸 봤잖아요. 닥터 스트레인지 2를 봤잖아요. 그거를 4D로 봤었거든요. 이제 막눈 내리면은 위에서 진짜 막눈 같은 가루 막 떨어지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마술 쓰면은 막 바람 나고 이러는 거를 이제 봤는데
저는 닥스투가 워낙에 이제 좀 판타지니까 되게 4D로 보면은 좀 스펙타클하고 재밌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진짜 막 의자 계속 흔들리는 것도 처음에만 재밌지 막 슬슬 좀막 멀미나고 막 짜증날라고 하고 바람도 계속 부니까 막눈 따갑고 그래서 이게 4D로 보는 게 나는 무조건적으로 재밌을 줄 알았는데 그때 보면서 이제 아씨 그냥 평범하게 2D 볼걸 싶더라고요. 요즘 좋아하는 노래 뭐야? 노래 하나 같이 들으면서 할까요? 장화신은 고양이 봤냐고? 아니 그건 안 봤는데 저 어릴 때 그거 진짜 좋아했어요. 그 슈렉. 뭐 들을까요? 아, 저희 노래 말고, 우리 노래 말고. 카와이 쿠테 고멘 듣자고요? 그거는 이제 제 버전으로 많이 들어주세요. 카라 프리티걸 이게 제일 끌리긴 하는데 저는 카라 선배님들 노래 스텝이 진짜 정말 세계 제일의 명곡 아닐까 싶습니다. 수빈이의 투바투 최애곡은 제로 바이 원 러브송. 되게 다양한 장르가 올라오네. 볼까요? 오늘 제가 큰 소리를 못 내니까 잔잔하게 끌고 갈까요? 그럽시다. 오늘 무드에 맞게. 노래는 패스하는 걸로. 아, 아니다.
지금 컴퓨터가 노래가 안 켜져 갖고 제 걸로 킬게요. 뭐 듣지? 제가 이 탭을 하나 작년에 샀거든요. 왜냐면은 투어 도는데 무희 들읍시다, 무희. 소리 어때요? 단단하지 않나 이 정도면? 아 너무 커요? 어제 몇 시에 잤냐고요? 어제 한 3시? 어제 방 청소를 좀 하고 잘라 했는데 진짜 너무 피곤해서 못 하고 잤어요. 이 노래는 바운디라는 가수의 무희입니다. 웹툰 보냐고요? 웹툰 이제 안 봐요. 그 제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네이버 웹툰에 있는 거의 모든 웹툰을 다 봤거든요. 한 월요일에 한 30개 나오면 그중에 한 20개는 봤는데 이제는 하나도 안 봐요. 언제부턴가 이제 웹툰을 볼 바에 딴걸 보겠다 그 마인드. 킹루 너무 좋아하죠. 재밌었던 웹툰 있어? 특별히 막 기억에 남는 웹툰은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웹툰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거? 웹툰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거? 웹툰? 혹시 뭔가 하나가 이렇게 딱 떠오르는 게 없는 거 보니까 그렇게 막 압도적인 노래, 압도적인 웹툰이 없었나 봐요.
너가 제일 지우고 싶은 흑역사는 뭐야? 저는요, 약간 그게 좀 되게 민망했었거든요. 안 그래도 항상 요즘 안 그래도 최근에 이제 프로모션을 많이 하고 있는데, 프로모션 할 때마다 이제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여줘요. 데뷔 초의 영상들, 뭐 데뷔 초의 무대, 데뷔 초에 찍었던 틱톡, 데뷔 초의 뭐 리얼리티 이런 거를 가끔씩 이제 보여주시는데, 진짜 부끄러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그때는 너무 신인의 모습이었고, 또 신인의 이제 그 많이 알잖아요. 내가 좀그 1초 잠깐 잡히는 것만으로 아주 최선을 다해서 귀여운 척을 해갖고 좀 이렇게 시선을 끌어보겠다 이런. 그래서 제가 진짜 좀 그때 막 엄청 귀여운 척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좀 과장을 많이 했어요. 이제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왜냐면은 그때는 이제 좀 1초 1초가 이제 아주 소중한 그런. 렉 걸려요? 좀만 기다릴게요. 안 끊길 때 말해줘요. 렉 계속 걸려요? 좀 기다릴게요. 뭐 걸린다는 사람도 있고 괜찮다는 사람도 있는데, 네,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뭐 어디까지 얘기했죠? 제가 어디까지 들었어요? 네, 노래가 뭐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노래는 오피셜 흑인다디즘의 프리텐더라는 노래입니다. 아무튼 결론은 이제 데뷔 초때 이제 예뻐 보이고 귀여워 보이고 싶은 마음. 왜냐면 저희 데뷔곡도 어느 날 머리에서 뿔이 자랐다 그거였잖아요. 이제 좀 최대한 귀엽고 예뻐 보이고 싶어서 이제 난리 부르스 했죠 그냥. 그래서 뭐 지금 보니까 너무 이게 수치스럽더라고요. 그래도 뭐 지우고 싶긴 하지만 열심히 살았다 생각합니다. 그냥 보면은 렉 걸린다는 분들이 가끔 이제 몇몇 있는데, 한번 이렇게 나갔다가 한번 들어와 보시면은, 왜냐면 지금 약간 반반이거든요. 된다는 분들도 많고, 한번 그 뭐라 해야 돼, 퇴장했다가 다시 들어와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요? 제일 최애 트랙이 뭐냐? 저는 이번에 마지막 트랙, 5번 트랙이 제일 좋습니다. 안 걸린다는 분들도 많으니까, 렉 걸리시는 분이 잠깐 이제 퇴장했다 바로 재입장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폰캐 뭐냐고요? 아 이거 그냥 KST 파일. 근데 그 여러분 저그
그립토 꼈잖아요. 제 얼굴 달려있는 그립토 사라졌어요. 제 얼굴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아까 이제 컨텐츠 팀 다시 만났는데 그립토 여러 개 있으니까 다시 리필해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사라졌냐고요? 아, 저 모르겠어요. 그냥 다니다 보니까 혼자 사라졌던데. 그러게요. 저한 10분 정도 더 하고 가야 될것 같거든요. 저밥 먹어야 되거든요. 한번 저랑 뭐 저한테 궁금한 질문,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 분? 시간이 얼마 없어요. 점액추요? 저 이제 오리고기 먹는데 저 지금 그 원래는 사실 그랬거든요. 이건 관리해야 할 시기기도 하고 이러니까 오늘 저녁을 안 먹을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리고기다 메뉴가 그 얘기 듣고 이건 먹어야겠다. 그래서 오리고기 추천합니다. 체인소맨 얘기가 이제 자꾸 몇개 올라오는데 저 체인소맨 지금 연재한 데까지 다 봤어요. 그러니까 그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그 1기 말고 아예 만화로 싹다 그냥 2부까지 그냥 연재된 데까지 싹다 이제 대여해서 봤는데 이제 1부 결말 보고 약간 좀 정이 뚝 떨어졌다가 그래도 한번 애증을 갖고 2부를 다 봤는데 1부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제 최애캐는 덴지랑 파워입니다. 요즘에도 투두 찍고 있어. 투두 찍은 지한두달된것 같은데. 요즘 그 찍을 시간도 사실 없고. 시간 나면 하고 싶은 취미 같은 거. 저 수영 배우고 싶어요. 수영을 원래 작년에 잠깐 배웠는데 이 진짜 없는 스케줄 속에 아니 그 없는 시간 속에서 이제 스케줄 막 쪼개갖고 아침 7시, 8시에 나가서 수영 배우고 그랬는데, 이제는 막 아침 7시, 8시에 출근을 하니까 이게 수영장이 열기 전에 저희가 출근을 해버리니까 갈 수가 없더라고요. 구렛나루가 까맣게 됐네요. 어쩔 수 없어. 저도 진짜 근데 뿌염하고 싶거든요. 요즘 그러니까 무대도 지금 녹화를 이미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뭐 여기저기 이제 저희가 많이 출연을 할 건데 무대 녹화도 몇 번은 이미 했거든요. 근데 할 때마다 이 제가 정수리가 보이면은 이 뿌염 안한게 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 감히 제가 뿌염 하고 싶다고 말을 못 하겠어요. 이게 하면 진짜 제 머리가 진짜 큰일 날것 같아서. 뽀뽀해달라고요? 수영을 가르쳐주세요. 제가 근데 수영 수업을 한네 번? 네 다섯 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저 아직도 물에 뜨지를 못해요. 아 이거 제가 그러니까 제가 그냥 어릴 때부터 물을 무서워했거든요. 그냥 제가 제주도 여행을 가족 여행으로 진짜 많이 갔어요. 한네 번? 세네 번 정도 간것 같은데 갈 때마다 이제 형 누나도 수영을 제대로 안 배워갖고 약간 좀 속히 말하면은 개수영 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잘 노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물을 무서워했어서 바다 근처로도 잘안 갔었고 이제 엄마 말로는 제가 그냥 한 허리까지만 바닷물이 잠겨도 되게 무서워했다 하더라고요.
수붕 팝붕. 저는 수붕 무조건. 이번 앨범은 누가 제일 잘 나왔어? 과로 본인 제외. 이제 또나 말할까봐 미리 선수 치셨네. 근데 다 약간 좀 다른, 그러니까 이게 같은 컨셉에서 이제 같은 환경, 같은 세트에서 찍었는데 되게 다좀 느낌이 다르지 않아요? 저는 다섯 명다좀다 다른 매력으로 잘 나온 것 같아요. 각자 매력 살려서. 콤포 촬영할 때안 추웠어요? 콤포 때도 진짜 추웠고, 뮤비 찍을 때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뮤비를 1월 달에 찍었다잖아요. 진짜,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추워서. 요즘 다리 끼는 괜찮아? 지금 좀 오른쪽 눈이 좀 아파요. 날것 같은 느낌? 그래서 약을 먹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언제까지 날라나? 1년에 한두 개씩 나는 것 같아요. 앞머리 진짜 기네. 맞아요. 사실 이번 컨셉이 앞머리에 좀긴게 어울린 것 같아서. 수빈아, 너는 섹시 혹은 큐티? 저는 섹시죠. 눈썹은 염색 안 해? 나 이거 근데 많이 뺀 건데, 이게 근데 진짜 좀 많이 뺐거든요, 제가 눈썹 탈색을. 근데 이제 실장님도 한 2분하고 빼자 해서 2분 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뭐 2분만 더 해볼까 해서 2분 했는데 조금 빠지고 이런 식으로. 거의 한 눈썹 탈색만 한 10분을 했나? 엄청 많이 했는데 색이 생각보다 진짜 안 빠져요. 제가 눈썹 색이 되게 진한가 봐요.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속 이제 초동 공략을 물어보시는데 뭔가 나오기 전에 걸었다가 약간 뭔가 여러분들 부담 줄것 같아서 뭔가 조금 선뜻 제가 먼저 말하기가 좀 그래도 좋은 결과 있으면 제가 좋은 거 올리겠습니다. 아, 뭔가 이렇게 제가 기준점을 딱 잡아놓아 버리면은 뭔가 기준점 넘기세요. 약간 이런 뭔가 강요 같을까봐. 챌린지 많이 찍어 주실 거냐고 이제 물어봐 주시는데 또 글쎄요. 잘 모르겠네. 이번에 제가 사실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랑 챌린지 찍는 거를 좀안 좋아해서 항상 이제 회사에서 좀 물어보시거든요. 이제 뭐 누구 그룹이랑 같이 챌린지를 한번 요청을 해보려고 하는데 수빈 씨 할래요? 하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다 죄송하다 이렇게 했었어서 조금 제가 아는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좀 친해지고 싶은 분들이랑 요청이 된다면은 그럼 할것 같은데, 제가 사실 막 챌린지 찍고 이런 걸막 좋아하진 않아서. 오디는 오디 지금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내 폰 어디 갔지? 아 이게 근데 제가 오디가 그 어두운 걸 좋아하니까, 제가 기다려봐요, 비행기 모드 해놓고. 어두운 걸 좋아하니까 제가 방을 좀 어두운 조명을 켜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은 다막좀 번지게 나오고 좀막 이상하게 나온다 해야 되나. 제가 그 본가에 잠깐 맡겼을 때그 저희 본가에 고양이가 또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 모래? 이걸 뭐라 해요, 여러분? 이거 뭐라 하죠? 이거 고양이 모래 같은 거를 제가 이제 엄마랑 누나가 한번 넣어보자 이렇게 해서 오디 집에 넣어줬는데 너무 좋아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오디가 맨날 여기에 누워있고 이래서 제가 다시 제 숙소로 돌려받았을 때 이거를 같이 주셨는데, 맞아, 두부모래. 그래 맞아, 두부모래를 이제 같이 받았는데 애가 진짜 하루 종일 여기 누워 있는 거예요. 이불 켜면은 원래 바로 도망가거든요. 근데 너무 잘 여기 나와 있길래 요즘 사진을 많이 찍어놨거든요. 어디 여기 되게 좋아요. 딱 방에서 불 켜면은 계속 여기 누워 있어요. 밥 먹는 오디. 귀엽죠? 아, 나 지금 근데 이거 갤러리 보여줄 때마다 지금 시한폭탄이에요. 제가 지금 넘길 때마다 지금 너무 무서워요. 이거 제가 요즘 진짜 그 하나만 보여줘볼까? 내가 요즘 이상한 셀카를 진짜 많이 찍거든요. 이 친구들이랑 요즘 약간 좀 그런 게 붙었어요. 조금 약간 좀 대결이 붙었거든요. 그 이상한 사진 보내기 대결. 좀 엽사가 진짜 많은데 약간 이런 거. 너무 쎘나? 딴거 보여줄 걸. 약간 이런 사진을 진짜 많이 보내거든요, 지금 단톡방에. 지금 저 이거 갤러리 넘길 때마다 지금 이상한 거 보여줄까봐 지금 저막 손이 달달달 떨리거든요. 저 이제 오디 사진 여기까지 보여줄게요. 이런 게 지금 한 100장 중에 90장 있거든요. 저 이거 갤러리 못 보여주겠어요. 아, 손 떨려 지금. 아, 지금 멤버들 단톡방에도 이런 거 원래 자주 보내는데 지금 약간 제 친구들한테 많이 보내고 있거든요, 이런 사진. 이거 진짜 약한 거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저 진짜 센거 보여주면 저 은퇴해야 돼요, 진짜. 오케이,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저밥 먹으러 가야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캡처 타임 하고 저는 가볼게요, 여러분. 사진 몇장 있냐고요? 갤러리에 사진이 5,500개 있어요. 5,500개 정도 있는데 아마 이 중에서 한 4,000개 정도는 이미 여러분들한테 공개한 셀카들일 거고, 왜냐면 제가 셀카를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찍는 거지 제가 셀카 진짜 안 찍거든요. 그래서 사실 찍는 족족 거의 다 보여주려고 올리는 편이고, 한 나머지 1,000개는 OD 사진? 한 나머지 사진들은 아마 비공개 엽사 정도?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볼게요, 여러분. 캡처 타임하고 가볼게요. 포즈 추천해 주세요, 여러분. 왼쪽 윙크, 오른쪽 볼 하트 해줘. 토끼 귀. 네. 아, 이런 거할 때마다 왜 이렇게 좀 이제, 아, 이게 내가 데뷔 초 때는 진짜 최선을 다했었는데 요즘 막 뭔가 막 토끼 귀, 뭐 이거 뭐야, 막그뭐 어쩌고 피스 이런 거할 때마다 지금 막 진짜 막 온몸이 막 벌벌 꼬인다 해야 되나? 약간 뭔가 그래 피좀좀 그래요 요즘 약간 나이 먹어서 그런가 뭔가 너무 너무 민망해요. 번개 하트 수빈 피스 딱 마지막 하나 하고 저는 밥 먹으러 갈게요, 여러분. 강아지 귀는 뭔데요? 강아지 귀는 어떻게 하는데요? 띵동코? 오케이.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띵동코? 그냥 누르면 돼요? 띵동. 입술 내미며 윙크. 네,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자꾸 근데 나한 50분 넘게 했는데 자꾸 연결이 불안정하다고 뜨네. 한 40분 동안 연결이 불안정하다 뜬것 같은데 이상하네. 어때? 안 멈춰요? 괜찮아요? 오케이. 다들 제가 말하고 있는데 다들 쿨하게 잘가 잘가 인사를 해주고 계시네. 얼른 가라고 다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녁 오리고기 바비큐 맛있게 먹으러 갈 테니까 모아분들도 맞죠 하시고 저기 지금 곳곳에 모아분들 맛있는 아침 드시고 점심 드시고 저녁 드시고 야식 드십시오. 저는 먼저 갈게요, 여러분. 안녕. 진짜 할게요. 안녕.